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.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.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. 그것은 그 믿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.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가진 믿음, 내가 구원 얻는 그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.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. 내가 노력해서,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,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, 하신 일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왔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다. 내가 부족하여도, 내가 연약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,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내 상황이, 내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얻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.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,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,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어지기를 같이